안녕하세요. 점점 노래지네. 점점 노릇노릇해지고 있고요. 지수 이번 5일차예요. 5일차고 아내가 오늘 호출을 했어요. 뭐 지수 퇴원할 때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고 뭘 뭐 등본 같은 거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병원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문 단속도 좀 하고 컴퓨터도 껐고 여기도 닫고 내려가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상수거 의자도 여기다 갖다 놨네. 가자. 아, 뜨거워요. 가뭄이라고 해야 되나? 좀 많이 가뭄이 느껴지고 바싹 타는 거죠. 비가 계속 안 오니까. 매일 비 오던 그런 나라였는데 건기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. 뭐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. 대문 열고 2층은 제가 단속을 했고요. 문 단속을 1층은 아마 장모님이 하셨을 거예요. 야, 뭐 이렇게 저리 좀 가 있어. 너도 저리 좀 가 있고. 아이고. 넘어지면 어떡해. 상수 탔고요. 장모님이 대문장구고 계십니다. 장모님 멀미 때문에 좀 먼 거리 이동이 힘들어요. 오늘 또 용기를 내신 거 보니까 우리 처남도 보고 지수도 보고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. 어제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하루 연기됐어요. 그래서 오늘 가는 거고요. 저도 지수 보고 싶네요. 한 2, 3일 못 봤더니 가서 지수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. 뽀뽀를 해야 되거든요. 뽀뽀를 못 했어요. 지수하고 며칠 동안. 매일 한 50여 차례는 해야 하루가 가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가자. 자, 출발해 볼게요. 저것까지 왔는데 아빠가 새우를 요리하고 계셨어요. 뭐야, 새우를 삶고 있네. 두 딸이 먹고 싶었다고 아빠한테 요구했나 봐요. 야, 새우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하려고 아빠가 여기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. 띵아이 나루토 이거 이거 해 자야이 너만 안 보이는 거야. 여긴 다 보여. 띵아이 여긴 다 보이지. 여기는 다 보이지. 띵아이 가물치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. 지금 주머니 가물치 출하를 못하고 있는데 야 가물치 크기가 움직임이 달라요. 가물치 엄청 큽니다. 언제 팔지 기약이 없어요. 지금 옆에도 마찬가지고 저쪽 옆도 마찬가지고 야 매일 먹이 줄 텐데 좋은 가격에 팔았으면 좋겠네요. 아빠가 여기 와서 새우를 삶고 있을 줄은 몰랐네. 불빨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끓는 폼 보니까 다 삶아졌나 봐요. 담고 있어. 야자물에 삶은 것 같은데 코코넛 수에.
이 차는 우리 이쪽 라인을 맡고 있는 부식차예요. 만물상이에요. 없는 거 없어. 다 있어요. 이쪽으로 이 길 라인을 일부 맡고 있는 차예요.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. 필요한 거 구입해서 뭐 요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. 매일 차 끌고 가면 매일 만나요. 늘 이 길에 있으니까. 자, 롱스앤으로 출발해 볼게요.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, 새우도 몇 킬로 찐 것 같아요. 몇 킬로 삶은 것 같아. 포도도 준비했고. 주머니도 가? 밭에도 간다고? 오늘 어른들 다 가시네. 운전을 좀 최대한 그 기빙용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. 기빙용 운전을 해야 돼. 자, 출발해 봅니다. 병원에 도착해서 이어갈게요. 네, 병원에 도착했고요. 몇 명이 온 거야? 6명이 왔네, 저까지. 한 3일 만에 다시 방문을 하는데, 병원에 잘들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. 오늘 일요일이라서 병원 업무를 안 합니다. 이렇게 병원이 다 닫혀 있어요. 똑똑똑. 뭐야, 왜 깜깜해? 응? 놀랬어? 밭드 주머니 다 왔어, 여보. 야, 지수 자는구나. 어, 지수 놀랬어. 잘 있었어, 우리 지수. 아빠 왔어. 일어나야지. 잘 있었어, 레아가. 여보, 지수 이제 괜찮아? 응. 방구쟁이야. 방구 계속 끼는 거야. 지수 큰일 났네. 지수 방구쟁이네. 오들, 오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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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응. 이모랑 자고 있었어. 오이. 언제 퇴원이야? 퇴원 언제야? 의사 말 안 한다고? 한 달 있어? 엄마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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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? 처음에 일주일 얘기했잖아. 폐렴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오이. 오랜만에 만났어요. 이모도 오랜만에 만났고. 야, 니들 서로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냐, 그동안. 어? 에이, 검사로? 수술하고 처음 보는데. 일단 머리를 못 감은, 그, 다들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돼요. 평범한 겁니다. 여보, 랭 괜찮아? 울었어? 우는 거 찍었어, 안 찍었어? 저야, 우는 걸 찍어야지. 내 와이프만 해서 울었어요. 내 라우가 해. 에이. 아, 이거 하고 오게. 여기 있잖아. 이거 하고 오. 네, 이거 하고 오. 다 울어. 울었어? 제가 운다고 했죠. 운다니까요, 아파가지고. 랭아이. 했다며. 안 아플 게 없지. 아무리 마취를 잘해도. 이게 순간 뭐 풀리거나 이럴 때 아주 환장하거든요. 아파가지고. 그럴 때 아주 고통이죠.
가족들이 많이 모였네. 2, 4, 6, 8, 9명. 상수 지수까지 11명 모였네, 11명. 아, 수술, 그, 한 부위 찍어 놓은 건가 봐요. 여기 이렇게 찢어가지고. 이렇게 찢어서 수술했나 본데. 그리고 꿰맸나 봐요. 꽤 많이 찢었네.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. 범위가 10cm 이상 찢은 것 같은데요? 많이 찢었구나. 아, 이렇게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해놓은 모습이네요. 저요. 야. 그래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조심해서 타야 되겠냐, 안 타야 되겠냐? 다치면 이미 늦은 거야. 다치기 전에 조심해야지. 모든 운전이 마찬가지지만. 여보, 랭 병원비 얼마나 나온대? 3천만 동? 그러면 한 170만 원 정도. 그게? 그거 아빠가 부담한다고? 아빠가?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니야? 자기가 해야지 왜 아빠가. 아빠는 돈 있어? 아, 농사일에서 돈 있어? 어, 전압 수술비 한 17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 같고요. 근데 아내 말이 전압은 아빠가 부담한다는데요. 아빠 농사 1년 지연 돈이 좀 있다고 합니다. 저축해놓은 뭐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부담하겠다. 아빠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전 뭐 아내의 판단에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. 저희 지수 입원비는 이미 제가 지불을 했고, 전함 꼴 청구 안 해서 물어봤죠. 전함은 왜 전함 수술비는 달라고 안 하냐. 아빠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. 한 170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아내의 예상이고요. 여보, 그럼 퇴원은 언제쯤 하는 거야? 퇴원, 집에 언제 가? 화요일? 오랜만에 만나서. 수야, 가오뚜 아파. 가오뚜 울었어, 수야. 그걸 찍으라고 했잖아, 내가 우는 거를. 아, 그걸 그 영상각인데, 그거. 전압 수술하고 아파서 우는 거 찍으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안 찍었어요. 아. 영상각, 좋은 영상각을 놓쳤네, 오늘. 아, 가족들하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고요. 병원이고요. 주머니는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. 지금 뭐, 여기, 큰 아빠도 계시고, 아빠도 계시고, 랭이 이렇게 있죠, 처남이. 아, 랭이 지금 담배 피잖아. 여보. 한국에서는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담배를 안 펴. 이게 문화 차이라는 건데, 베트남에서는 아무런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한국에만 있는 예절 문화 뭐 그런 거예요.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담배를 안 펴, 한국 사람들. 그게 예의야, 예의. 베트남은 그런 거 없잖아, 그지? 한국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잖아. 랭 나쁘다고 해. 어, 같이 담배 피워. 이거 아니야. 막 이렇게 말해. 근데 이거 여기 문화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좀. 어, 한국은 안 되는데 베트남은 괜찮아. 어, 여기는 꼼싸운데. 베트남은 뭐 담배에 대한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. 같이 앉아서 이렇게 뭐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문화인데.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보면 뭐 쓸데없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런데 한국 분들이 보면 또 도리에 어긋나고 이치에 안 맞는 뭐 그런 문화 차이죠. 이런 거 극복하셔야 돼요. 이런 거 극복하셔야 됩니다. 서로에 간의 문화 차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거 넓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, 지집에 또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네. 지금 깊은 잠에 빠졌어요. 엄마?
엊그제 왔을 때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병원 입원 5일째인데 아직 퇴원이 미정이라고 합니다.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처남은 내일 모레 퇴원할 예정이고요.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우리 니 집에 가고 싶어. 네, 집에 몹시 가고 싶대요. 병원이 너무 힘들대요. 네. 여보 힘 안 들어? 자기 좀 바로 해봐요. 내가 보라고? 난 너무 힘들지. 힘들었어. 아, 뽀뽀하고 가야 돼. 여보 고생해. 내 아내야. 내 아내하고 나하고 뽀뽀하는데 왜 뭐 저 여기가 나오고 니들 막 그래. 너도 나중에 네 신랑 생기면 뽀뽀해. 내 아내야, 내 아내, 내가 뽀뽀한 거야. 왜? Let's go. 가자, 여보 고생해. 함께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. 아니 아내하고 뽀뽀를 했더니 처제하고 처남이 막 놀리는 거예요. 아니 내가 내 아내한테 뽀뽀하는데 무슨 흠이 되나요? 하루에 아내하고 뽀뽀 한 50번씩 하고 살잖아요 다들. 아닌가요? 하루에 한 50번 뽀뽀 정도는 해줘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? 좀 마음이 안 좋죠. 병원에 가족을 절반 이상 데려다 놓고 마음이 좋을 리는 없고요. 그래도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또 건강해지고 하니까 또 한 며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불편하지만. 자, 오늘 병원에 와서 뭐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안심이고요. 자, 가족들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